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소셜벤처 컬러미퍼퓸 대표 박세정입니다.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3월 하면 학생들에게는 반장 선거가 단연 큰 화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반장 선거 한 번쯤은 다들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반장 선거를 나갔다가 아깝게 한두 표 차이로 떨어지고 부반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쌤, 저 반장 선거 한번 나가볼까요? 라고 했던 말이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집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생에게는 저는 불청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은 발음이 어눌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만 해도 학생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저는 그 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서 걱정을 하게 됐어요. 아니, 말도 하지 않는 이 학생에게 어떻게 발음을 고쳐줄 수 있을까? 저는 수업 전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 학생의 발음을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많이 이제 의견이 다르신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쌤, 저 반장 선거 한번 나가볼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 바로 이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말도 잘 하지 않았던 학생이 반장 선거까지 나갈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혹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글을 쓰는 걸 좋아할까요? 네. 제가 경험적으로 아이들은 글을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아이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술 심리치료를 책을 찾아가며 인터넷을 찾아가며 제가 미리 공부를 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정아, 너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그랬더니 별로 나쁘지 않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선생님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집 한번 그려봐 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집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와,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선생님 그림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눌한 발음이라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입조차 열지 않는 학생에게 우리 발음 한번 교정해볼까 하고 야, 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했겠죠. 그러면 아마 저도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를 보고 실망하고 집에 돌아갔겠죠. 저는 이 아이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 아이와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기로 저는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교육에 대한 좀 소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로 이제 독립을 했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청년에 대한 교육을 한번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 청소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날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청년 교육과 또 이 청소년을 통해서 나에게 부담감으로 주신 이 청소년 교육을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2014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었어요. 제가 그 사업의 공고를 사실 일주일 전에 보게 됐어요. 처음 사업 계획서를 써본다면 아마 일주일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교육과 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이 청소년 교육을 융합시킨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저희 지금의 컬러미퍼퓸이 되었는데요. 컬러미퍼퓸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한 명의 청소년을 통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컬러미퍼퓸 대표 박세정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을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셨어요? 네, 맞아요. 대부분 제가 향수회사 대표인 줄 아세요. 향수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을 하는 회사예요. 단, 저희의 교육에는 향수의 원리를 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컬러미퍼퓸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철학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특별한 한 사람으로 만난다라는 건데요. 저희 20대 퍼퓨머가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이 됐어요. 3년 동안 제가 100명의 20대 청년들과 함께 300명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100명이 되는 청년들을 모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2시간씩 1대1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그 시간을 한번 환산해 볼게요. 100명을 2시간씩 만난다면 200시간이겠죠. 네, 200시간을 만약에 24시간 내내 200시간을 쓴다면 8.3일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말이 8.3일이지 학생들을 만나면 2시간 이상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열흘 가까이를 계속 학생들 과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퍼퓨머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는 저는 한 일주일 동안은 다른 스케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계속 만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고 좁은 사람이 좋으세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이 좀 넓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태솔로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한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너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제 친구를 공주 대접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고 싶으시면 누군가에게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대접을 받으면 대접이 넓어져요. 제가 지금 동음 이의어인 네, 뭐 마치 이제 랩에서 라임과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접을 받으려면 볼이라고 하죠. 이 대접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대 퍼퓨머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2시간씩 만남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가지 시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3가지 시트는 태어났을 때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다 작성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2시간 내내 저는 그저 듣습니다. 네, 제가 이 친구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 라고 조언하지 않고요. 그저 듣고 이 친구의 인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수용하고 그 친구의 인생을 저 혼자 듣지만 네, 누구보다 주목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빼놓지 않고 이 학생들에게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제가 야, 내가 너 울린 거 아니다 라는 말을 꼭 하게 되는데요. 예, 어쩌면 당연한 게 자신의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했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줌으로써 이 청년들은 아, 누군가 내 인생을 주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들의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향수를 담은 향수의 용기, 그릇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향수를 만들어 봐야겠죠? 혹시 여러분들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잘 하세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왠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될 텐데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어려울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자기와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걸 배운다. 그리고 제가 스피치 강사잖아요. 스피치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지금 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말하기 시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와의 대화에서 먼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견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건데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정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 20대 퍼퓨머에서는 나를 배우고 말을 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배우고 말을 하는지 그 자기와의 대화법 궁금하시죠? 제가 그 방법을 몇 가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만의 명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명언하면 뭔가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명언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가장 울릴 수 있는 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깨달음을 주는 말은 사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명언은 내 자신이 내뱉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대 퍼퓨머들과 매일매일마다 나만의 한 문장 만들기, 나의 명언 만들기를 합니다. 요즘에 SNS를 보면 샵을 붙여서 해시태그를 단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SNS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명언이라고 해서 샵 박세정 명언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다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명언과 어울리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도 좋고요. 그냥 한 문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고 나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아, 오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문장을 써도 좋고요. 또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번뜩 깨닫는 게 있으면 그 문장을 써도 좋아요. 그리고 친구랑 막 수다를 떨다가 와,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문장을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에 가장 내 마음을 울렸던 한 문장을 쓰는 게 바로 나만의 명언 만들기인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쉬는 날 미용을 시키고 나서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쉬는 날 저도 쉬고 싶은데 예, 강아지를 목욕시켜야 되는 게 미용을 시켜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난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명언을 쓰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학생들에게 스피치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말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칠판에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인데도 다시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그날은 제가 써놨고요. 마지막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전날 이었어요. 근데 졸업시키기 전날 포스터를 보니까 젖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젖꽃을 후 불면 막 이렇게 날아가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 이제 내 제자들도 이제 졸업해서 내 곁을 떠나겠지만 이제 각자의 곳에서 각자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생각에 저 명언을 쓰게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셔서 SNS도 좋고요. 또 여러분 그냥 메모장에다 매일매일 나만의 명언 한 장씩, 한 줄씩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자기 관찰 일지인데요. 이걸 쓰게 된 계기는 아마 요즘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선생님, 저는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면접관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아니 주장만 있지 당신이 예의가 바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왜냐면 한 번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딱 일주일간만이라도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화장실을 먼저 가는지, 아니면 물을 먼저 마시는지, 또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테이블 밑에다 손을 두는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다 손을 두는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이 예의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왜 내가 예의를 바르다는 얘기를 들었지? 하고 나를 관찰해보니 나는 항상 사람들보다 먼저 인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 관찰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할 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자기 관찰이 끝난 이후에는 스피치를 배우고 말을 하는 기술을 익힌 후에 그걸 최종적으로 강연회를 갖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처럼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 제자들이 했던 강연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가끔 힘들 때 테드나 납침판처럼 좋은 강연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했던 강연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정말 선생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20대 퍼퓨머들은 나를 배우고 또 나를 말하는 이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저희 교육의 철학을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펌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스피치를 여러분들도 다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스피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스피치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스피치는 배워서 나누면 늡니다. 네, 스피치를 배우고 나서 좋은 걸 배웠으니까 나 혼자만 알아야지 하면 절대로 스피치가 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웠던 거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마치 교생 실습 가듯이 내가 배운 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쳐줬을 때 진짜 배움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대 퍼퓨머들과 함께 배움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0명의 20대 청년들과 함께 300명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나누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20대 청년들과 함께 직접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더 우리보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직접 4주짜리 커리큘럼을 짜기도 하고요. 또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게 교재와 교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4주 동안 청소년들을 만나서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또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스피치를 배워서 나누자가 아니라 스피치를 배워서 남주자가 저희의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남주자에서 나누자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어느 날 청소년 한 명이 저희 20대 퍼퓨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들이 매일 스피치를 배워서 남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남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대 퍽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아 맞아, 어쩌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 처음부터 연결된 존재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라는 표현 대신 나눔, 그리고 스피치를 배워서 남주자 라는 표현을 아 스피치를 배워서 나누자 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피치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 뭐라고요? 네, 스피치를 배워서 나누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잘 소화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저에게 들었던 말을 나누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이란 향수와 같아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향을 바랄 수 없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VIP로 생각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먼저 그 행복이란 향수를 나에게 뿌려야지,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자기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나만의 명언을 만들어 봐야지 라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요.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어린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너무 내향적인데 좀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좀 활발하게 외향적으로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라고 구분을 지을 때 아, 내향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낫다라는 좀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내향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도 떨려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말을 못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스피치를 교육할 때 저희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좀 다르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제가 절대 숙제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아 3분 스피치를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하며, 외향적인 분들은 절대로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다. 혹은 수업에 좀 일찍 오셔서 즉흥적으로 막 숙제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즉흥적으로 그냥 주제를 드리고 그때 발표를 하시고 좀 수정을 해드리는 게 훨씬 편해요. 하지만 반면에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께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좀 각각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뭐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말을 잘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말을 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접근법을 달리하면 훨씬 더 스피치를 배우는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박세정 대표님은 대표님만의 목소리를 찾은 후 자기 자신,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아 세상을 향기롭게 변화시키자 라는 게 저희의 슬로건이잖아요. 물론 이 슬로건이 제 경험에서 나왔어요. 저도 제 목소리를 좀 되찾았다라고 느낄 만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한 수련회를 갔을 때였어요. 그 수련회 때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강당으로 내려갔는데 깜깜한데 그냥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막 누군가 저한테 와서 꽃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꽃을 그냥 뭐 예쁘게 포장된 꽃이 아니라 그냥 날것의 꽃이었거든요. 근데 꽃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주고 가시기 때문에 꽃이 막 흐트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흐트러진 꽃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꽃은 흐트러져도 아름답구나. 굳이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도 아, 꽃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정아, 너도 이 한 송이에 한 송이에 꽃과 같아.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는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 맞아. 내성적인 것도 내 모습이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잘 만들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도 내 모습이야. 그냥 다양한 내 모습들이 있고 그게 굳이 다듬어지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내 존재의 귀함을 알았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줄 수 있고 또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향기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다보는 그 노력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부터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연에서처럼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접해주는 경험, 그리고 나 자신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여러분들만의 목소리를 되찾는 경험들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우리 배워본 적도 없는데 참 누군가 잘못한 거 꼬집어내는 건 쉽거든요. 저도 대화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누군가와 소통한다라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기 어려워서 그냥 아, 몰라, 그냥 내 멋대로 판단해버릴래 라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분명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했던 그 마음들을 멈추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랑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